부하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오늘은 레고테크닉 42129 메르세데스 벤츠 제트로스 트라이얼 트럭 언박싱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고테크닉 42129 4x4 메르세데스 벤츠 제트로스 트라이얼 트럭은요, 대상 연령은 12세 이상이고 부품수는 2110피스이며 가격은 419,900원입니다. 2021년 8월 1일에 발매를 했고 한 개의 미디엄 모터와 세 개의 라지 모터를 통해 컨트롤 플러스 앱으로 무선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의 크기는 길이 57.5cm, 높이는 47.5cm이며 폭은 8.5cm 정도입니다. 꽤 무게가 나가서 만약 레고스토어나 마트의 선반 위쪽에 전시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꺼낼 때 직원에게 부탁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박스 한가운데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벤츠 제트로스 트라이얼 트럭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델을 중심으로 주변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로고와 컨트롤 플러스의 로고, 그리고 대상 연령과 제품 번호와 제품명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배터리와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가 필요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안내 문구도 빼놓지 않았네요. 박스 측면에는 제품 안에 파워업 미디엄 모터 1개와 컨트롤 플러스 라지 모터 3개, 그리고 관련 스마트 허브가 들어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벤츠 제트로스 트라이얼 트럭은 컨트롤 플러스 앱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실제 메르세데스 벤츠 제트로스 트라이얼 트럭의 사진과 기본 사양이 적혀 있습니다. 출력과 중량 외에도 몇 도의 경사를 올라갈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엄청난 경사로 올라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디퍼런셜 기어, 즉 차동기어 잠금 장치로 인해 차량의 토크가 향상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래 차동기어라는 것은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때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부하가 걸리는 쪽 회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동기어는 험로 탈출이 안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차동기어 잠금 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이 달린 자동차는 바퀴가 미끄러지는 슬립 상태에서도 일반 차량 대비 4배 정도 토크가 향상되고 이로 인해 이러한 경사도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론이 아닌 실제로도 이것이 가능한지 조립이 완성되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는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두꺼운 조립 설명서와 스티커, 그리고 4개의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1번 봉투는 3개, 2번 봉투는 2개, 3번 봉투도 2개, 4번 봉투는 4개, 5번 봉투는 2개, 6번 봉투는 3개 해서 전부 14개의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 허브와 1개의 미디엄 모터, 그리고 3개의 라지 모터도 이상 없이 들어 있고, 스티커는 양이 꽤 많아서 37번까지 있습니다. 타이어는 꽤 크기가 커서 412 랭글러의 타이어와 비교하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조립 설명서는 382페이지까지이며 634번까지 조립하면 완성입니다. 레고테크닉 42129 벤츠 제트로스 트라이얼 트럭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2020년 8월 8일 일요일 1시부터 조립 라이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